롯데가 추진하는 김해 관광 유통단지 3단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특히 테마파크가 동네 놀이터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롯데가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김해 관광 유통단지 3단계 사업인 호텔과 테마파크 등 6개 시설에 대해 원안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가 김해시에는 건축 인허가 신청 계획을 보면 당초안보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창원 경실련과 하선영 경남도의원은 6개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을 분석해 봤더니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롯데월드 수준으로 짓겠다던 테마파크는 회전 목마와 범퍼카 정도만 들어서는 동네 놀이터 수준이라며 행정당국은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가 지역에 테마파크를 지어줄 것이고 그것이 최루형 관광단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기극이 아니겠습니까? 20년 전 경상남도는 체류형 관광 유통단지라는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롯데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 사이 땅값은 공시지가로는 300배,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40배나 올랐지만 당초 조성 취지는 퇴색한 지 오래입니다. 롯데는 사업 착수 당시 체류형 관광과 쇼핑 시설을 올해까지 모두 완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계획을 8차례나 바꾸며 지연시켰습니다. 21세기 신성장 동력이라고 경남도가 20년 동안 떠들어왔던 김해 관광 유통단지가 롯데 땅장사의 희생물이 되고 결국엔 고작 롯데타운, 롯데왕국으로 전락한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건축물 연면적일 뿐 시설 총면적으로 따질 경우 당초 계획의 60%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